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금메달 획득 후 배드민턴 협회에 작심 발언한 안세영이 조금 전 귀국해 협회와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. 배드민턴 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어젯밤 일본 도쿄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서울 항공편이 16시간 동안 지연됐습니다. 190여 명의 탑승객 중 일부는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. BTS 멤버 휴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는데 휴가는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습니다.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학교 측에 뒤늦은 솜방망이 징계에 피해 학생은 자퇴했습니다. 단독 취재했습니다.